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명절을 지내고 이제 녹화를 목요일 날 하게 됐는데 또 운이 없다 생각하면 정말 운이 없는 건데 우리 휴일 동안에 지수가 글로벌 증시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실적도 좋은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물론 목요일 날 제가 지금 오후에 녹화를 하는데요. 5시 정도에 지금 녹화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증시는 오늘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방을 한 상황도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야간 미증시가 글로벌 야간 선물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채권 쪽으로 자금이 확 들어가니까 KBT 지수가 아주 높았습니다. 즉 금리가 빠지고 채권 쪽으로 환율이 엄청나게 평가절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자금이 조금 주식시장으로 자, 유입이 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은 아니었고 지수 상승이 자, 유난히 높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자,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자, 빠졌고 여기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는데 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의 채권을 사고 외국에서 자, 외국인들이 바로 환전을 할 때 우리 채권 쪽에 들어가기 부담이 없는 구간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자,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양적 완화를 축소가 아닌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양적 완화의 축소에 즉 100을 사들였던 걸 미국이 그 이 사들였던 게 도대체 뭔가 할 텐데요. 미국이 채권을 100을 사들여주면 100만큼의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건데 50만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들이는 거를 축소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사들이는 그 시장금리가 낮춰주는 거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점차 오늘은 이런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잃은 것만 있는 하락은 아니라는 거를 채권 시장에서도 보여드리고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팬분들 한번 긴 연휴 뒤에 만났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고정 멤버들이 이제 들어오신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방송 녹화 때마다 항상 이 시간 동안에 팬분들과 같이 하는 건 저는 정말 즐겁고 감사한데 또 얼마 앉아 계시는 동안에 허리가 아플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소중하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금리니 채권에 대해서 좀 철저히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꿀 종목, 이 안에 뭐 꿀 종목이 있으면 집어넣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긴장감으로 금 관련주가 강세. 자, 이럴 때 금 관련주가 강세인 이유를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권이 지난주에랑 무지막지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환매수가 있는 날이에요. 100원짜리 채권을 102원에 팔 수 있게 아예 22조를 환매수를 해주면 환매도가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환매수를 7조인가 6조 얼마밖에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22조를 해주는 거고 그 구간에서 보면 채권 쪽으로 오늘 자금은 많이 유입이 돼서 채권이 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 공개회의에서 미국, 러시아 간 강도 높은 발언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미국이 아무래도 하지만 지금 유가가 가장 높은 구간이죠. 러시아가 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2위.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중에는 금값도 여러분 미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매번 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금값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재를 한다. 금 가격을 폭락을 시키거나 유가를 하지만 그건 좀 어렵죠. 유가를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이런 것도 미국이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탈환하려고 하면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자 1960년대, 70년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기에 또 저러고 있고, 저참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전쟁 발발 우려 급증으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금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굉장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 미국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금리가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안전자산으로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값은 2017년도 10월에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자, 100달러를 넘냐 뭐막막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한 저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돼도 이 순간에 금 관련주로만 들어가는 거는 그건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선 관련주 들어가거나 옛날에 남북 관련주, 남북 대화 관련주, 뭐금 관련주 이것처럼 자,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자금이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짠 다시 금 관련주가 짠 원금을 잃을지는 않는 안전 자산에 속하지만 자, 이런 바로 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채를 제외한 안전자산이잖아요. 자, 원자재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그러면 금리는 아무래도 치솟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실시간 금값이 폭등한다. 이제 또금 관련된 ETF들 막 날릴 거예요. 곧막두 배짜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전 종목 반등이 시원하게 상가하자 골드만 남아있게 된, 살아남게 된다. 뭐 이러지만 이거는 꾸준히 모아갔을 때 모르겠지만 이거 관련주로 주식을 들어간다는 건 조금 의미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확실히 자 오름세도 엄청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엘컴텍이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2007년 몽골 현지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탐사권. 그럼 나와야죠. 또 여기다가 골드만삭스는 12개월 금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2,000달러, 1,000달러죠. 저 2,150달러 상향 조정했는데 ETF가 2017년도에 1,000달러 가냐 마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자 풋을 잡으면서 살짝 ETF도 금을 헤지 기능으로 즉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로 잡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꾸준히 모아간다 그러면 자 무슨 만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주식을 ETF도 아닌 단번에 이런 관련주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차라리 ETF를 사야 되는 게 만기가 없으니까 낫겠죠? 그래서 당사 주가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트를 딱 보여주면 차트는 이렇게 됐어요. 아우, 무서워요. 그렇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동안에도 자 이렇게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에 차라리 뭐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금값 상승에 대해서 어떤 안전자산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채권을 사기에도 ETF를 차라리 금을 사는 게 근데 조금 수익이 나냐고요. 그 대신 원금을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좀 채권에 대해서나 회사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 얘기는 자 어떤 채권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그 채권은 안볼 수가 없습니다. 순위로 나열을 해서 저평가인데 아주 저평가된 거는 아예 빼버리고 중간 정도 한자 가격 대비 중간 정도 메리트가 있는 순위에 나열된 채권은 이번 연휴에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다 오르다 보니까 막 튀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꿀단지들도 막 눈에 띄는 것들은 자 올라가도 빠졌던 만큼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3월 달 감사 의견 전에는 채권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산해강 정도 보면요. 2020년 1년간 가격 데이터로 금 시세와의 상관관계 수를,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0.7로 매우 높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폐가전제품, 우리 막 담가놓으면 금 조금씩 들어있잖아요. 휴대폰에도. 등 귀금속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 분류된, 물론 되게 힘든 업종이게 되겠죠. 화학약품도 많이 쓰고. 글로벌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목이 되고 있다. 근데 일단 차트도 보셔야지 돼요.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얘는 뭐 별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금 관련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ETF를 차라리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보다는 원금을 잃지 않으니 금값이 지금 막 반토막 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사서. 하지만 이미 ETF로 금을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은 2017년도 10월에 온수당 1000달러가 가냐 마냐 이상 900 얼마에서 이 정도에 샀던 기억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샀어요. 그래서 1200뭐이 정도에도 파시거나 했지만 꾸준히 모아간다면야 자 금이 하락하고 떨어져도 원금을 잃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금값이 빠진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얼마 금을 시장에 내느냐. 근데 계속 사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 지금 뭐 정산 애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요 이렇게 보시면 자 차트가 꼭대기에 이렇게 있다고 금 관련주로 포함돼서 막 샀다 물렸다 그러면 자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히려 헷지로 지수가 하락을 할때 미국이 한 번은 더 금리를 한번 아니라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뭐또0.25% 25bp가 아닌 50bp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던 말던입니다. 자 그러던 말던 우리는 일단 날짜가 가까운 회사채들을 그리고 또 전환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회사채들을 좀 보면서 청산 가치가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들어갔다가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심장마비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조정 구간 이후에도 충분히 회복이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첫 번째 이슈는 금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 주식 매매라면 정말 불안하세요. 조금 여기서 문 일이 북한이 어쩐다고 남북 관련주 뭐 철도 관련주 뭐 조금 어쩐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조마조마 자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도 자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꾸준히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청산 가치를 충분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댓글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 진짜 긴 휴일 동안에 지수를 별로 신경을 안 쓰셨는데 그동안에 하도 많이 떨어졌어도 자 월화수 우리가 쉬는 동안에는 오히려 자 글로벌은 좀 담담하게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지수 하락은 경화나 어떤 자 보시면 글로벌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로 인한 자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래서 완화를 자 단번에 완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00을 하던 걸 50을 돈을 풀던 걸, 100 풀던 걸더 줄여서 풀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채권, 그 채권이, 자, 수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이제 시장금리는 낮춰주지만 이제 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해서 확실히 환율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 하지만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지금 채권 가격이 빠지고 환율이 올라서 우리 시장에 자, 외국 자금이 들어오기는 채권을 사기엔 편한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증시가 하락을 했어도 그 구간이 자 환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지 주식 시장에 연준이 주식 시장에 연연하시라고 보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라면 주식 자 얘기도 꺼내지 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오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풀이 목표가대로 전진하는데 또 이것도 자그 대신 저가에서 좀 우리가 목표가에 높은 금액에 매도를 예약 매도를 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저가에서 매수를 할때꼭 매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꿀단지 종목이 떨어진다고 절대로 평단 낮추지 마시고 하지만 센트럴로 해서 집중 자금 구간에는 성분을 일단 돌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데요. 물론 짧게 짧게 막 주식을 막 탄탈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지만 자, 우리가 보는 회사채의 목표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발행 채권과 자, 주식 선택 매수권 어느 정도가 늘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한다. 그러면 채권이 회사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추가 발행 채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유 있게 자, 센트럴은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를 때보다는 이제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간이 오히려 자, 성풀에서는 꿀단지 종목들이 튀는 구간이에요. 오늘 그냥 다 올라갔으니까. 자, 그리고 또, 자, 걱정 1도 없습니다. 걱정 1도 없어요. 근데 빠지면 저는 사실 걱정은 돼요. 회사에 대한 걱정은, 그 종목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속상하실게요. 그리고 평단을 또 너무 많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데, 사갖고
이만큼 늘어났을 때는 그만큼 그렇다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는데 조금 수익 났을 때 물량이 많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게 돼요. 자, 그런 위 있는 물량으로 예약 매도를 철저히 걸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센트럴 이제 매매 어메이징 목표가 상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해나가면서도 종목이 계속 팔리고 있어도 그 종목을 또 다시 사는 이유는 이 채권이 회사채가 늘어난 만큼을 반영을 할지 안 할지를 그 구간별에서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게 결정나진 않습니다. 조금씩 채권이 움직임이 세질 때 제가 센트럴로 매수를 해서 매도 가격을 해나갑니다. 가장 속상했던 종목이 목표 금액을 합산을 다 해서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놓칠 수 있어요. 물론 순간 놓쳤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목표 금액을 알 때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골단진 예약 매도해 놓고 가격이 떨어져도 좀 기다리십시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면 저도 샀어요. 몇 개를 자, 한꺼번에 배달을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뭐 그래봤자 뭐 쟁여놓는 게 아닌데 가격이 올랐다라고나 하더라고요. 바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 수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선별진료소에서 또는 개인이 언제든지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 키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한 개 갖고는 안 된대요. 두 개 뭐 이렇게. 그래서 다른 회사로 몇 개를 그냥 일단 사놨습니다. 자, 감염 고위험군부터 유전자 증폭, PCR 자, 검사를 하고 이외 대상은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단검사 체계의 변화. 근데 이것도 또 이런 거는 있잖아요.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막,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마시스하고 수젠테, 휴마시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다른 회사로 자, 도착을 했는데 그럼 이제 투자자 반응 보시면 또 이것도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 국민 휴마시스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으로 담았는데 2만 원이 넘겠죠. 솔직히 재료 좋은 걸 인정한다. 자, 그렇죠?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되거나 이럴 때 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휴마시스가 식약처장이 방문하여 자가진단 키트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모색함. 근데 이러고 나면 주가는 오르지만 휴마시스 제품 가격도 올라는 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최근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진단키트 수요 급증에 따라 상한가. 자, 자가검사 키트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이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저는 샀어요. 근데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사서 세 군데 회사가 딱 도착을 했거든요.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비싸진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 협약이 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보면 이렇게 뛰었어요. 2주 전에. 그렇죠? 2주 전이니까 이 정도일 때. 근데 자, 이렇게 모아서 팔더라고요. 세 개의 회사를 한꺼번에. 그래서 두 세트 정도를 샀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예요. 이런 테마. 얘가 이제 꼬꾸라질 때도 오미크론이 어쩐다 저쩐다. 이것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죠. 제약회사를 가면서. 자, 안달복달에 갖고는 휴마시스가. 근데 휴마시스 채권은 있습니다. 휴마시스 채권은 발행돼 있고 가격은 이미 휴마시스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의 채권이 이미 회사채가 자, 전환사채도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채권은 아직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잖아요.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고평가는 돼 있죠. 하지만 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굳이 그 채권 또 추가 발행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주가는 아직은 자, 요 캡처할 때가 오전이었거든요. 네. 여전히 상승은 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젠텍이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7일 거래 연속 상승해서 61%의 상승 기록이 나왔는데 요것도 자,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캐나다로부터 검사실 및 현장 검사에 사용되는 신속 항원 진단 시약에 대해 허가를 받은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자흐스탄 스위스에서 온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OTC 일반 약품 승인을 받아 기대감이 상승. 자, 차트를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테마가 이렇게 엮여 있는데 또 이거 보고 지금 막 따라가서 운 좋아. 막. 하지만 수익 냈다 그럼 팔아버리셔야죠. 지금은. 자,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애들도 학교를 1년에 몇 번을 가고 좀 담임선생의 얼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불행은 불행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관련주 차라리 지금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근데 급등했다고 못 오를 것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뭐 급등한 종목들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꿀단지에 담아야 될지는 참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정말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날 때 조금 조금씩 팔아가면 그게 자 고점 찍고 떨어질 때보다는 자 오히려 고점에서 끝까지 고점까지 버틸 수 있는 거라 자 분할 매도를 해나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오미크론이 언제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은 충분히 볼 걸로는 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테마를 알아보면서 우리 테마가 다른 앞전의 테마는 움직임이 금 관련주 우크라이나는 근데 지금 같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지수가 하락했을 때 첫 번째는 미국의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연준이 주식시장을 주식시장 의식 안 해요. 채권이 먼저고 환율이 먼저지. 자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이 몇 방 날리고 이런 걸로 영향을 받았는데 자, 그 테마에 의해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미크론 관련주, 자, 그 테마에 의해서 오미크론 관련주가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는 거로 봐서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는지도 왜 지금 채권 가격이 저평가돼 있고 저가죠, 저가.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제 다음 자, 이슈 보면서도 계속 한번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저희 이제 댓글들 한번 팬분들 댓글들 보면요. 순식간에 튀어버리는 게 그게 날짜가 이제 가까우니까요. 채권에 행사하는 날짜나 자, 소각하는 날짜나 이자 지급식이나 이게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분산 투자. 네. 여러분 한 종목에 몰빵해 놓으면 자, 안 되죠. 분산 투자. 또 생각해 보면 전에 한번 한 종목 중에 자, 그런 종목들 몇 개가 있었는데요. 분산 투자. 어차피 채권은 자, 볼 때 비중, 시총 대비 얼마나 최대 주주의 비중, 여기에 발행한 채권의 비중,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당연히 어느 순간에 자, 기간이 조금 여유가 없더라도 빠질 수 있을 땐 지수 하락 시에 폭락을 시켜서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구간인데, 이제 그거를 자, 막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발행하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은 자, 근데 이것도 특이 발행 조건은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특이 발행 조건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또 신생, 새로 자, 회사가 상장하는 종목은 또 예외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자, 회사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분산 투자 예약 매도. 자, 그거예요. 분산 투자 몰빵해 놓으면 언제 오를지 또 평단을 낮추면 하지만 중요한 게 안달복달하지 마시고요. 딱 그 물량에서 그대로. 왜 여러분이 자,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저가에 샀다. 좀 올랐을 때 팔고 저가에 샀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꾸준히 갖고 있다가 자, 수익 났을 때 반 정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머지는. 하지만 예약 매도 가격은 지금 보여드리는 예당 평소에 꿀단지 종목의 예약 매도 가격은 거기서 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는 채권의 이자 지급 시기 직전에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제 여러분이 지수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르겠지. 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니까. 하지만 이 채권이 매도가 될 때 오늘 그것도 설명드리겠는데요. 매도가 될 때 부분적으로 꿀단지 종목들은 한두 개씩 튀어오릅니다. 근데 매도가 될 때 환율이 평가절 상이 되지 못하고 절하가 될 때는 자, 우리 주식시장도 또다시 한번 조정은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에 근데 또 이런 사실 이런 불만도 있어요. 환율을 왜 잡지 않았을까? 자, 아니라고 말은 못할 거예요. 환율을 왜 잡지 않았을까? 환시개입이라는 게 있는데 자, 환시개입 안 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수 조정 시에 꿀단지들이 조정을 해도 3월 결산, 12월 결산법인 3월달 감사 의견을 앞두고선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꿀단지 자 시황점검에서 보면요. 시황점검 자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하락이 당연히 더 남아있죠. 물론 이럴 때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워런트 풋을 딱. 근데 지금 워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콜과 풋이 드디어 콜 가격이 풋 가격보다 자 상승이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풋이 60% 빠졌다. 그러면 콜은 30, 4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하락한 만큼 왜 그럼 콜은 하락이 깊었던 만큼이 아닌 풋으로 수익이 다 낸 만큼 콜 가격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 시장이 덜 공급을 하고 풋도 자 지금 가격에서 더 이상 움직임이 거의 회수가 다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평단을 계속 낮춰야 될 이유는 없고 날짜가 된다 그러면 주식들은 움직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게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좋은 구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지수는 빠졌어도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그리고 주식시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환율이 먼저고 두 번째가 채권인데 이 환율을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환율 지금 한번 12월 9일이요. 작년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환율은 평가절하. 근데 12월 9일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 유입이 자, 1달러 갖고 바꾸려고 했는데 예전엔 1,100원 줬는데 지금 1,200원을 줘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했는지 보죠. 가격을 낮추겠다고 계속 연일 자, 이 가격대예요. 지금 보여드렸던 데가 저게 11월 정도예요. 채권은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금리가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죠. 저때 원화 가치는 계속 오르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환전하기에는 편한데 안전자산은 금리가 빠지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 당연히 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 구간 동안에는 지수 하락이 당연히 적었어요. 자금이 일단은 유입이 되니까 근데 바로 이때가 문제였던 거죠. 이때가 오르기 시작했다가 이때보다도 이제 탈출하기 시작을 할 때예요. 그래서 자 이건 채권 가격이에요. 채권 금리. 자, 이 금리가 여러분 자 요거를 쫙 줄을 그어서 보면 자, 우리가 엄청나게 금리가 올 11월 달이나 지금이냐 그때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불과 한 한 달 조금 넘어서 그러니 대놓고 계속 기사도 몇 개를 보여드리겠지만 한은과 기재부가 우리는 테이퍼링을 한다. 즉 시장금리를 낮춰준다고요. 시장금리를 낮춘다는 건 기준금리를 곧 올릴 테니까 시장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리가 이렇게 계속 바이백을 해준다는 거죠. 10조 만기면 7조만 사들여주고 그러면 아 만기 됐는데 계속 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조 만기인데 10조를 안 푼다. 다 우리 돈으로 짠 메꾼다. 그러면 우리는 빚은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조 만기일 때 7조만 발행을 하고 3조를 발행을 안 하면 그게 바로 바이백이고 자 그렇게 만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만기당 상관없이 사들여주는 게 넷 바이백이거든요. 근데 기재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1달러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환전에 나갈 때의 두려움은 있지만 자 어떻게 해서 싸게 잡는 거예요. 싸게 채권은. 채권은 계속 금리가 빠지니 계속 매도를. 그래서 한동안은 환매수를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게 하는데 22조, 24조 뭐 이랬을 때 환매도가 그날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 자, 그만큼 채권을 계속 수익이 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물론 글로벌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북한에서 몇 방 날리고 이거부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얘기가 또 미국도 그때 우리 시장이 더 떨어졌던 이유는 채권을 매도하고 그러니 일부는 팔고 나가고 이렇게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에선 채권 가격이 빠져버리고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되니까 다시 채권으로 유입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3월까지 이제 등락하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자 다시 우리는 이 구간이 작년 11월, 12월 구간이 될 거예요. 이때가 가장 자금이
유동성이 클 테니 자, 들어왔던 자금이요. 싼 가격에 우리 채권과 환전을 높이 자,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가 더 위력이 큰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1월부터 3월에 또 이 구간을 맞췄다는 게 가장 등락이 클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사 이게 11월 4일이에요. 11월 4일 국제 선물 상승 출발 국제 선물이 상승 출발했다는 건요. 금리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국채 선물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바이백하는 국채 매입 언급 지속적으로 이때 인플레이션을 한국이 제일 많이 의식을 하냐 자 계속 언급이 됐었습니다. 대놓고 이 얘기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다는 걸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러다 보니 이렇게 테이퍼링을 계속 적극적인 테이퍼링이죠. 시장 금리를 낮추는 자 보시면 이게 아까 11월 달에 진행된 겁니다. 11월 달 이때 원화 가치는 떨어지니 환전을 계속해서 들어와요. 채권을 사들여 주는데 이제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순간이 됐냐면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막 금리 올리겠다고 트럼프가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은 한 번 올리고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바이백을 했어요. 미국은 그때 금리 올리는 걸 멈추고 금리를 올리니까 바이백을 해준 이유가 금리를 올리는데 그럼 시장금리가 출렁거릴 때나 시장금리를 낮춰져 버리니 그때 미국의 시장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1.4가 될 때 우리가 1.1까지 낮춰졌다는 거예요. 최고로 그 뒤로 우리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다시 0.6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구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출렁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게 자금이 채권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환전하기 너무 편한 구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도 좀 주식시장으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에 일단 채권 종목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 구간인데 또 이건 무슨 차트인가라고 보이시는데요. 이게 아까 1월 4일 날 언급했던 금리 상승을 근데 금리 상승을 9월 9일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우리의 환율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올라가서 즉 평가 절하가 딱 11월 4일 이때까지 10월 말까지도 흔히 채권만 언급만 해주면 즉 우리가 1월 달이랑 금리를 올릴 건데 미리 시장 금리를 낮춰주게 된다 얘기만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모여들겠죠. 막 유입이 들어간 거예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채권 가격도 낮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근데 지금이 또 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됐는데 문제는 또다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환율을 방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반복된 구간 속에서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하지만 이렇게 자 올라가겠죠. 자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환율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자 가파르게 전 저 아까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저 동그란색 파란색 이때가 환율이 상승을 하고 금리가 상승을 하는 구간이에요. 금리 상승이. 근데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12월 달 정도부터 아예 기사에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매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제일 한국이 많이 느끼느냐. 자 계속 대놓고 너무 빠른 금리 상승을 예고하지 않았냐. 그 얘기는 테이퍼링을. 즉 채권금리를 시장금리를 낮추겠다. 연일 기재부가 바이백을 하겠다. 그리고 한은도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자 낮추겠다. 자산 매입 축소를 해주겠다.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파르게 자 그러고선 그 이후에 금리를 딱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에도 여러분 보시면 환율이 또 갑자기 막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자 채권을 매도라고 탈출을 자 근데 오늘 다시 22조의 환매수가 들어갔는데요. 오늘 채권 지수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다시 채권을 사기 시작하더니 딱 또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이 되는데 이제 환율을 이때 더더욱 낮춰줘야지 돼요. 근데 낮춰주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낮춰주는 구간이 진행되는데 이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채냐 장기채냐 이제 움직임이 철저히 이제 나오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이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 채권의 움직임도 그렇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하지만
누구라도 다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1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티를 너무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 쪽에 금리가 시장 금리를 낮추고 당연히 저 같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서 아 이거 환전만 해도 자, 너무 싸게 환전이 되는 과정이니 자, 채권을 사줘야겠다. 한국 채권을, 대한민국 채권을 사겠다. 인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 확대가 되다 보면 우리가 자, 저런 외국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철저히 일단 체크는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가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그 2배는 언제나 201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외국인이 지금 100조에서 원화 채권은 200조를요. 200조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100조 원이 넘게 순매수해서 보유 잔고가 작년 말보다 이제 53조. 작년 말은 이제 21년도, 20년도보다 채권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과 우수한 신용 등급 뭐 문제도 없잖아요. 우리 채권 자체가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 등의 투자 매력이 높은 금리가 가격이 싸다고요. 채권 가격이 싸다고요. 자, 이렇게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금리는 등락이는 게 횡보에 거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은 최근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도 거의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우리 예전에 대출 금리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생각 기준금리예요. 2018년도에도 우리 금리가 거의 2.8, 미국이 3.2. 자, 지금 근데 달라진 거는 우리의 시장 금리는 2.56. 미국은 아직 1.7, 1.8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그럼 미국이 더 채권 가격이 높네요. 자, 더 높은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1.1에서 출발해서 2.5, 미국은 0.6, 0.7에서 1.8이요. 그래서 비슷하긴 합니다만 자, 올라간 폭으로는 미국이 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더 느끼게 되겠죠. 3배 이상의 채권이 가격이 추락을 하고 금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10년물 채권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으니 이제 단기채를 그래서 이제 추경을 뭘로 푸냐가 중요하지만 초장기채로 풀기에는 조금 자, 등락이 작으니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단기채 정도로 참 추경을 풀 수도 충분히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에서 팔고 나갈 것도 일단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를 계속 시장 금리로 올라간다. 근데 그럼 외국인들이 팔 더 단기, 더 빠른 채권, 더 단기, 싼 가격의 채권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을 때 자, 채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채권이 우리가 무슨 상품을 은행권에서 들 때도 채권 상품을 막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말씀 다 순간적으로 채권이 수익이지만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전에 그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지만 이 얘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집중적인 기재부와 하느니 언급한 자, 바이백, 채권을 사들여준다고요. 시장의 채권이 적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일 거다. 자, 근데 일단 아까도 보셨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채권을 또다시 매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다시 그 구간이 오니까 다시 사는 구간, 이 구간에서 원화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즉, 원화 가치가 이 구간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일부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등락 때 성풀의 회사채들이 추가 발행한 채권들이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사실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빚보다 짧게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좀 편하게 예약 매도를 해놓으시면 그 가격대로 하지만 제가 더 세분화해서 조금 짧게 치더라도 구간별로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는 정확한 회사채들은 높은 금액에 갖고 있어야지 짧게 쳐도 자, 그 금액에 도달할 때 그러면 MI텍 같은 경우에 목표 금액을 높은 금액이어서도 터치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물방울 했으면 안달목달 하겠지만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자, 결국은 기다렸다가 몇십 프로 더 높은 가격에 20, 30% 더 높은 가격에 30, 40% 높은 가격에 파시는 게 훨씬 자,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저희 이제 오늘 팬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안 가졌어요.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희 키케 벨린저님, 자, 안녕하세요. 여기서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자주 뵈니까, 그쵸? 그리고 SS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쵸?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바세리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저희 슬라임님, 자, 안녕하세요. 기억나시죠? 오리 캐릭터. 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그림 디테일님도 나오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고정 멤버세요. 고정 멤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 프리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네. 아유, 그쵸?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아이, 모찌가 안 보여요. 자나 봐요. 그쵸? 안녕하세요. 모찌 자고 있대요. 그리고 저희 돌치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쵸? 이제 너무 익숙해요. 저희 별 이름님이세요. 저렇게 예쁘신데요. 안녕하세요. 자, 아유, 너무 반가워요. 자, 그쵸? 별 이름님, 저 자주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처음 보세요. 자, 아이,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카님, 아, 안녕하세요. 참 세월이 단발이셨는데 저 정도 머리였거든요. 이제 저렇게 기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자, 아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사실 요즘 막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금리가. 사실 저는 살짝 이 구간에 근데 누가 이렇게 크게 장세가 하락을 하리라고는 다들 금리 때문에 불안불안은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여도 자, 여러분 분산 투자에서 예약 매도 해놓으시면 목표 금액대로 팔리기 위해서 참. 근데 한 종목에 집중 들어가시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한 종목 들어간다. 아이고, 대표적인 얘가 M플러스였잖아요. M플러스. 그 몰빵하고 나니까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아 1년 걸렸어요. 1년. 여러분 생각하시니까 14,000원, 15,000원 초반, 13,000원에도 들어가시고 근데 결국 29,300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M플러스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채권이 가리키는 가격에서 합산하지 않은 가격이 바로 29,500원, 25,000원 이렇게 채권이 진행이 됐어요. 그 금액대로. 자, 그런 종목들일수록 우리를 데리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목표 금액까지 갈 때 물량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냐고요? 아니요.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차익 거래도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자, 어느 것도 우리를 위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기관은 최대한 빠른 채권들을 잡아도 자, 언제 움직일지는 바로 무기명자 회사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 제가 성풀을 할 때, 꿀단지 할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로, 자, 기본적으로 확실한 재료예요. 여러분, 오미크론이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당장에 휴마시스를 여러분이 조금씩 사서 가지고 계신다. 그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휴마시스 쭉 빠지는 구간 동안에서 못 견디십니다. 자, 확실한 재료가 있다. 그러면 확실한 건 회사가 알지. 회사가 모르는 테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하지만 회사가 아는 상승이 있다. 그냥 어떤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면 당연히 물량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도 미리 선취매를 여러분이 하실 것 같다. 그러면 확실한 건 회사가 압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회사가 안다. 그러면 발행한 채권에서 회사가 아는데 채권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겠대요. 지분을 예를 들면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겠대는데 이자는 이만큼 또 낮은 가격의 회사가 자 회사가 지분을 확보를 1,000만 원을 지분 확보로 6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자로 봐서는 그 나머지 1,000만 원에 한 곱절은 빼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볼 때 테마주가 있다, 제로가 있다, 없다는 사실 테마주의 제로가 언제 생기는지 누가 알아요. 진짜 테마수의 가짜 테마수를 봐야 되겠지만 진짜 테마수에 엮이는 순간에 상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테마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별 5만 테마가 다 있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여러분 막 우울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다 들지만 이런 구간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아무거나 막 사들이기보다는 확실히 회사가 인원도 늘어나고 자 투자도 자회사 그리고 출자도 해간다. 주식 담보로 줬는데 그 담보도 갚아 나간다 하는 것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회사가 지분 강화를 하는데 지분 강화를 낮은 가격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분 강화를 하는데 콜이 없어요. 품만 진행된다 그러면 자 그 순간에 뭐 합병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뚝 떨어뜨려도 결국 목표 금액대로 갈 수밖에 없는 채권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 회사채. 여러분 이제 회사채 얘기하면 되게 두렵지만 회사채가 없으면 주식으로 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꼴단지를 지금 보면서 하셔야 될 건요. 평단을 낮추시면 안 돼요. 떨어졌다고 오늘 만약에 지수가 4%나 하락을 했다. 그런 날이 있다 해도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몰빵을 해서 N플러스든 뭐 이런 종목을 해서 튀어버리면 낫지만 그래도 적어도 꼴단지 종목들 보실 때 분산을 해나간다 그러면 몇 종목 중에 하락이 지수 하락 때 동반 하락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손절하는 이유는요. 이 회사의 채권의 방향을 모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청산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손절을 하는 거지. 자,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종목이든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이 반복은 수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기업 실적이 나빠서 주식시장이 지금은 하락한 게 아니에요. 자, 완화. 즉 100원을 회수하던 걸 50원으로 줄여주는 구간. 예를 들면 채권이 시장금리가 여기 있고 기준금리가 이 밑에 있거든요. 얘를 올리니까 얘를 낮추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얘를 올리니까. 그러니 다시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금리는 올라가면서 또다시 낮추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금리가 오르는 날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될 때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수가 오르는 날 채권 금리가 낮춰집니다. 즉 안전자산으로라도 자금이 들어가고 워낙 많이 들어온 자금 속에서 일부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거지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즉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쪽으로 유입이 안 되고 이탈이 되는데 환율까지도 평가 절하가 되면 우리 시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수익이 나는 구간이 바로 일부 주식시장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추가하지 말고 평단을 낮추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살짝 좀 퀴즈를 팬분들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시간이 좀 다 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퀴즈는 다음 그래도 간단하게 퀴즈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좀 지난번에 치킨이었는데요. 커피의 빵. 아, 근데,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채권금리, 지금 기준금리, 채권금리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한 번에 올리는 폭은 0.25%다. 그러면 1번. 아니다. 0.5%다. 그러면 2번. 자, 올려주세요. 자, 퀴즈. 1번 0.25, 25bp. 2번 0.5, 50bp. 1번인지 2번인지 이제 고민들이 좀 하시나 봐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네. 다 1번을 쓰셨습니다. 결론은요. 1번, 2번 다 맞아요. 미국이 0.5를 올릴 수도 있다 그랬고 우리도 0.5.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자, 그거는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0.25를 올립니다. 그래서 자, 저희 팬분들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자, 그죠? 다 맞추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토요일은 여러분 커피에
빵 하나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팬분들과 자 퀴즈를 하면서 알려드리지만 0.25% 바로 25bp입니다. 100분의 1%예요. 우리는 금리를 올릴 때 주로 0.25% 이렇게 올리는데 미국이 0.5%를 올려버리면 좀 충격파동은 크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주식시장에 벌벌벌 떨기보다는 바로 채권시장이 환율시장의 안전성이 더 중요하고 그게 바로 자 금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볼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도 환율이 그날의 지수를 좌우하는데 가장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도 저희 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절대로 네, 평단을 낮추면 안 되고 분산 투자 자 많이 하락했다고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만 유지를 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